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렘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올해 23살입니다. 지금 하노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 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 있고 청소년 등한테 큰 영향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김치, 케이팝, 한국 낭만 드라마 등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통해 한국어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그 드라마 통해 저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드라마는 대장금, 주몽 등 인태 보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통해 한국의 김치와 음식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김치와 음식은 좋아합니다. 한국 생활은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 한국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와 사람들은 좋아하다 보니 한국말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하는 것은 얻기 힘든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국말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더 잘하기 위해 저는 지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공부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통해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했습니다. 또한 학당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난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친구들 취미는 서로 다른데도 한국 문화에는 관심이 있더라고요. 가끔 선생님들과 우리들은 야외에 나가 끊기고 서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많이 친해졌습니다. 세종학당 선생님들은 저한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